퀴드 종목 10, 10가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거루 대표의 종목은 뭘까요? 하나 마이크론을 시작으로 해서 현대 오토에버와 VT, 아이센스, 레이 이렇게 5가지 먼저 가져오셨고 기동현 대표의 종목은 하이트진로, 현대로템, 레인보우 로보틱스, LS 일렉트릭, CU박스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눈에 띄는 종목, 관심이 가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되는데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아니면 지금 수익 실현을 할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 주셔도 되고 관심이 생기신 종목,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실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릴레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길건우 대표님부터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하나 마이크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에서 실적 발표도 했죠. 근데 이제 실적 발표의 주된 내용보다는 앞으로의 흐름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뭐 수요 여전히 좋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미국이랑 독일에서 정부에서도 우리 거 갖다가 써가지고 슈퍼컴퓨터 만든다 이런 얘기들도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정부에서도 많이 필요한 상태가 지금 GPU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GPU의 메인 모든 것들을 대부분 90% 이상을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AI 반도체 가격을 거의 얘네들이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문을 넣어도 지금 리드타임 52주 걸립니다. 1년 대기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속 어찌됐건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론은 다들 공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아마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TSMC와 삼성전자가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삼성전자 향인 하나 마이크론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재 하나 마이크론은 베트남 공장에서는 SK 하이닉스의 HBM 후공정을 담당하고 있고요. 아마 삼성전자 2.5 패키징 납품이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따른 수혜까지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구조여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한미반도체 EO 테크닉스 외에도 HBM의 수혜주로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HBM의 수혜주로 관심을 저희도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알려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뭔가요? 네, 하이트진로입니다. 하이트진로. 네, 3분기 실적은 이제 시장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마케팅 비용이 좀 생각보다 빠르게 좀 절감이 되면서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렇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습니다. 지금 신제품 출시된 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캘리 맥주였는데 생각보다 시장에 좀 빠르게 안착을 했었어가지고 조금 더 많이 책정되어 있었던 마케팅 비용을 3분기부터 좀 빠르게 줄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판관비 감소로 좀 이어졌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소주와 맥주 가격이 11월 9일부터 좀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맥주 좋아하는데 가격이 좀 인상돼서 가계 경제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지만 네. 하이트진로 입장에서 보자면 7% 인상을 했을 때 이제 24년도부터는 영업이익이 약 700억에서 800억가량 증가가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올해보다도 24년도에 훨씬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류 시장은 점점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양조장도 많아지고 있고요. 브랜드들도 여러 개 출시가 되고 있는데 또 외식 수요도 많이 둔화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려가 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좀 데이터를 보자면 지난해 소주 수출액은 21년도 대비했을 때 30% 이상 증가를 꾸준히 해주고 있고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소주랑 맥주 수출량을 봤을 때 동사가 차지하는 비중만 66%가 넘습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편이고 연평균 수출 성장률도 15%. 앞으로는 이제 싱가포르라든지 베트남 현지 법인 공장을 설립을 했기 때문에 네. 네. 네 여기까지 하이트진로 술과 관련해서 아쉬움을 표출하시면서 맥주값이 예. 올라갔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연말인데 그래도 또 이제 술자리가 많아질 텐데 뭐 하이트진로로 저희가
속년회값을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IT진로까지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다음 종목이요. 네, 현대 오토앱입니다.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된 것들 조금 주가 많이 조정당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 주들도 조금 조정을 많이 당하고는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현대 오토앱은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오토앱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현대차 그룹에서 스마트 팩토리 SI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쪽 SI 쪽에 대한 매출 증가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미국 쪽에 이제 조지아 공장도 사실은 이제 열심히 짓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 아마 매출로 인식이 되는 거는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 동안 인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울산 공장이랑 광명 공장도 지금 전동화를 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당연히 매출로 잡힐 거고 그다음에 해외 인도네시아 인도 공장 등에서도 아마 SI 매출은 꾸준하게 내년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마 내년 기준으로만 SI 매출이 한 1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매출로는 1조 1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대 기아차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도 사실은 현대 오토웨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해외 수출하는 거에서 50% 정도는 현대 오토웨버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아마 EU 쪽이나 다른 나라 쪽에 본다라고 하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내비게이션 보면 증강현실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좀 모양이 조금 다르게 돼 있죠? 네. 이게 또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ASP도 올라가서 아주 긍정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오토웨버 함께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도현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뭔가요? 예, 방산주 현대 로템 가지고 현대 로템. 왔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글로벌 안보 위협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전차라든지 안보에 대한 수요, 방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글로벌 단에서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런 기대감들은 있었지만 실제로 K2 전차 수출에 대한 어떤 추가 계약들이 또 본 계약들이 좀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투심은 조금 최근에 악화됐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좀 만들고 다시금 좀 반등을 보여주는 초입인데요. 전차 수요가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다라는 전제 하에서 현대로템의 실적을 보자면 3분기 누적 잔고를 봤을 때 수주 잔고가 2조 5,982억입니다. 전년도 매출과 비교했을 때는 16%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이제 62% 3분기에 증가를 해줬었는데 방산 쪽으로는 이렇고 이제 철도 사업 쪽으로도 상당히 수주가 앞으로도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쪽으로 이제 첫 번째 어떤 신호탄이 쏴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철도 차량에 대한 신규 수주가 현대로템이 처음으로 따내면서 본격적으로 재건 사업에 좀 진출하게 되는 신호탄을 쏜 게 현대로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내년도부터는 미국 LA 메트로 사업에도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가 하나 약 8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철도 부분도 그렇고 방산 쪽 지하철 전동차 수준 전동차 쪽으로도 뭐 실적 성장성은 안정적으로 계속 내고 있다. 오늘 네. 좀 말을 많이 꼬이네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이제 무차입 경영이 좀 안정적입니다. 그만큼 재무 안정성으로도 투자하실 때 조금 안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땡.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현대 로템까지 성장성 이게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이용 발음이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 로템까지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종목 네 VT입니다. VT 네, 최근에 인기 많죠. 네. 네, 리들샷 네, 써보셨어요? 아니요. 네, 이게 원래 화장품주들 잘 가는 거 보면 네. 남자들한테 인기 많은 화장품은 잘 안 갑니다. 아 그렇죠. 아, 그리고 네. 인기 많은 화장품이 별로 없고 근데 VT의 리들샷 같은 경우에는요, 남녀 모두가 효과가 좋다라고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나 있어서, 지금 뭐 대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남자들은 사실 다른 것보다도 편해야 되거든요. 뭐 이것저것 찍어 바르는 거 너무 귀찮아가지고. 근데 그냥 세안하고 나서 딱 바르면은 굉장히 좋답니다. 피부 결도 정돈이 되고 모공 케어도 되다 보니까, 남자들 까지 가세하다 보니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대부분 또 이제 화장품주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면 해외 나갔는데 요즘엔 추세가 조금 바뀌었어요. 해외에서 잘 팔린 애들이 한국 들어와서 또 더 잘 됩니다. 근데 지금 VT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먼저 선 출시하고요. 상황 본 다음에 그다음에 마케팅을 진행했는데 이게 이제 시너지가 빵 터져가지고 대박이 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국을 들어왔습니다.
네, 한국에서도요 동일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소랑 카카오 라이브에 먼저 입점을 해서 그냥 우선 돌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마케팅 효과를 지금 얻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이소 막 오픈런 되고 있죠. 그다음에 비유명인 써서 카카오 라이브 했는데 이것도 대박 터졌죠. 하다 보니까 입소문에 입소문을 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를 통해서 아마 내년엔 중국까지 진출하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어서 국가 간으로 확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또 리들샷뿐만이 아니라 이거랑 같이 쓰면 좋은 거 또 있다. 라는 걸로 판매가 네. 또 다른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리들샷에 대해서 자세하게 길 대표님이 네.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과연 중국까지 진출하면서 한번 매출이 대박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VT까지 받고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세 번째는 뭐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로봇주들 계속 열기가 식지 않고 그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를 좀 크게 한 업체로 유명하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연내 서빙 로봇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력을 좀 보셔야 되는데 감속기, 모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내재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감속기라든지 모터는 일본이라든지 뭐 기술력에 많이 뒤쳐져 있는 부분들 그리고 가격적으로는 중국을 이기지 못하는 것들이 국내 로봇 기업들한테는 조금 허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결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전체 서빙 로봇 시장을 보면 중국 시장이 국내에서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본격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침투율을 좀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 외에도 휴머노이드 그리고 군용 로봇도 개발이 양산이 거의 앞둔 상태입니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앞으로 내년도 출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국내 그 반도체 기업에 납품이 될 것이다라고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어요. 전체 이제 자동화 공정 가운데 이제 사람이 투입되는 게 조립 공정이거든요. 조립 공정만 유일하게 자동화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런 조립 공정에 양팔을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좀 시장에서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로봇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좀 인간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범위까지 와 있습니다.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뭐 이동 로봇이라든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저는 아이센스입니다. 아이센스 최근에 이슈 많이 됐었죠. 그러니까 혈당 측정기 때문에 조금 이슈가 많이 됐었고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네.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혈당 측정기 자가하는 거, 그다음에 현장 진단기라고 해서 병원용으로 하는 전문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가 혈당 측정기가 매출 비중이 80%고요. 병원용이 20%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는 거는 뭐냐면 CGM이라고 해서 기존의 거는 뭐냐면 BGM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흔히 혈당 측정기 하면 여기 핀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BGM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센스에서 지금 나온 거 같은 경우는 아이센스 케어 센스 에어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삽입해서 쓰는 센서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덜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찌됐건 쓰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단점이 뭐가 있었냐면 비쌌습니다. BGM은 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면 한 달에 됐었는데 지금 CGM 같은 경우는 2, 3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급여 지원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보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해외에서도 사실은 당뇨 치료제라고 하면 GLP-1 수용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랑 CGM, 센서 넣어놓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체크해야지 효과가 더 좋아라는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캐파도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송도 2공장도 지금 증축 공사를 중공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땡! 좋습니다. 아이센스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 대표님. 예,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 네, 3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조금 다소 하회를 했기 때문에 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급락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또 그나마 좀 기술적으로는 좀 쌍바닥을 만들면서 좀 틀어 올리는 초입입니다. 해서 지금이 좀 매수적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력 인프라는 IRA도 있고 리쇼어링 환경이 계속 조성이 되고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어떤 수주 사이클들 호황기에는 계속 진입한 상태는 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북미의 전력망 투자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고 유럽 쪽의 신재생에너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변압기, 뭐 배전반 수요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수주 잔고는 3분기 말 기준으로 2조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랑 유럽 중심에서 꾸준하게 계약이 나오고 있고 수혜가 나오고 있고 국내 이제 앞으로는 2차 전지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해외 투자 법인이 해외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전력 인프라 쪽 수혜가 지속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2025년도 물량이 논의될 정도로 시장 환경 자체가 상당히 우호적이고 탄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쪽으로는 한전향으로 해가지고 변전소 수주 그리고 초고압 변압기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전기차 쪽으로 보더라도 충전 인프라 좀 늘어날 거고요. 신재생 중심으로 마이크로그리드를 위한 배전망 주도의 변화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사 입장에서는 올해와 내년에 그 역대 최고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에 대비해 가지고 최근 펄을 보면 약 8배, 9배 정도 땡. 네, 되니까 저평가 매력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련을 못 버리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PER이 지금 낮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길 대표님의 종목 알려주세요. 아, 당당하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라고 안 합니다. 제 거 10초 드립니다, 그러면. 네, 레이 하겠습니다. 레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찌됐건 그 임플란트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주가가 잘 가다가 오스템 임플란트가 딱 빠지면서 사실은 조정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플란트 쪽을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지금 임플란트 시장 자체가 재작년 기준으로 침투율이 글로벌 침투율이 2%밖에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도 여전히 많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 시장, 중국 시장,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많다라는 거. 근데 항상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레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렌탈, 덴탈 솔루션 전문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2D, 3D 관련된 기계들을 굉장히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임플란트 시장이 잘 가면서 레이도 잘 가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매출의 90%가 수출에서 나옵니다. 네, 지금 미국, 일본, 중국 대부분 고성장하고 있고요. 지금 4년 만에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 150%, 영업이익이 170%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평균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 40% 이상씩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미용 의료기기의 강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영업이익률이 높을 때는 소모품에 대한 것들 때문에 조금 높았었는데 레이는 이거를 구독 서비스로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레이 페이지가 있고 레이 팀즈라는 게 있는데 교정 시료에 활용하는 거고요. 아마 이게 된다라고 하면 영업이익률이 25% 정도 늘어날 것으로 땡.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이까지 다섯 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 유튜브에서 레몬트리님이 기 대표님 화이팅, 땡에도 굴하지 마세요. 라고 하시면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사업을 하고 있는 CU박스입니다. CU박스. 네, 최근에 네. 공항 가보시면 스마트패스라 해가지고 여권 없이 그냥 얼굴 인식만으로 탑승 수속도 되고요. 면세점에서 물품도 구매가 가능할 수준까지 좀 기술력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CU박스가 인천공항 외에도 4대 정부청사에도 얼굴인식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속적으로 정부단에서 좀 인정을 받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아직 좀 많이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좀 덜 하지만 지금부터 좀 소개를 해드려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박람회에서 페이스온이라는 영상 보안 솔루션을 출시를 했는데 이제 미등록 사용자가 이제 PC라든지 노트북을 사용하게 됐을 때는 그냥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아무리 비밀번호를 입력하더라도 잠기는 기능들, 이런 기능들이 어디에 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최근 들어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엣지 환경에서 PC나 노트북을 사용할 때 뭐 사용자가 뒤에서 누군가가 카메라로 뭔가를 찍으려 한다거나 뒤에 나 외에 다른 타인이 지나갈 때만 하더라도 노트북이 바로 잠겨버리는 이런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인천공항의 스마트패스 사업이 2차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급 관련 계약이 좀 체결을 앞두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해외 진출을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들 좀 지금 소개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거래량은 적지만 최근에 쌍바닥을 만들면서 조금 우상향 해주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 조금 괜찮은 가격대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U박스까지 함께 두 분이
5개, 일단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